부산에 직장을 다니면서 고깃집이랑 한정식집 이렇게 매장을 두개 운영하는 구독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비 창업자로 제 유튜브를 초창기 때부터 보시다가 거의 뭐한 4, 5년 됐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매장 두 개에서 이제 월에 한 9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신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어요. 이제 프랜차이즈도 중간에 두개 정도 하다가 접은 경험도 있고요. 이분하고 제가 1년 전쯤에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너무 실력이 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장사의 본질이 탄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재 구매 파트에서 직장 생활만 좀 쭉 오래 했다 보니까 식당 일을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식당을 하시다 보니까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잖아요. 그 뒤로 이제 이분에게 미션을 제가 준 게 식당 실력을 키우는 거였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월 900만 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분에게 준 구체적인 어떤 미션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요리 실력이 저는 핵심이었어요. 이분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매장에 알바로도 들어가 보고 레시피를 사러 학원도 가고 했지만 결국은 5성급 호텔 출신 셰프에게 전수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지금 이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진짜 맛을 내는 생태계 교란종이 된 거죠. 아니면 월 900만 원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장사를 하기 위한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실력을 키우지 않은 채 너무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실력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경력과 착각을 하더라고요. 경력은 사실 실력과는 아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연관성도 어떻게 보면 크지 않고요. 물론 경력이 쌓이면서 실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제 식당에서는 그게 크게 그렇게 통용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요즘 마케팅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뭐 3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 우습죠. 뭐 키워드니 플레이스니 인스타그램이니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장사에서의 본질, 즉 실력이라는 건 맛의 비중이 큰 건데 맛에는 사실 큰 신경을 쓰지 않아요. 맛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은데 마케팅에 돈을 지출한다? 이건 약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부산의 구독자분도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마케팅에 월 100만 원씩 꾸준히 썼지만 소용이 아예 없었어요. 결국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법을 단기간에 터득하고 나서 동네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한 달에 900만 원을 버는 황소개구리가 된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백종원 씨는 맛이 30%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맛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는 백종원 씨가 더본가, 그러니까 더본가 고유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고요. 최근에 이원일 셰프랑 또 홍석천 씨가 나오는 그 과장 말고 사장하자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셰프인 이원일 씨의 코칭은 다른 이들이 하는 코칭과 사뭇 다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본질을 건드려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면 전을 어떻게 구워야 더 바삭하고 맛있고 빨리 만들 수 있는지, 또 샌드위치에 어떤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넣으면 좋은데 이걸 빨리 만들어내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걸 넣었을 때 확실히 손님들이 맛있다고 느끼는지 등등. 그러니까 맛과 식감을 건드려주는 코칭, 속도, 조리 속도 이런 거를 건드려주는 코칭에 사장님들이 이게 참 엄청 도움이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컨설턴트라고 하면 식당을 가서 홍게 조금 하고 청소 지적질 좀 하고 마케팅 하라고 좀 지시하고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원일 셰프는 아예 음식에 대해서, 레시피에 대해서 맛있을 수밖에 없는 솔루션을 코칭해주니까, 그리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기존 컨설턴트들하고는 아예 다른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몽탄 아시죠? 육전식당, 또 육하미, 본디, 직화장인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식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너무 유명한 곳들이죠. 이 매장들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마케팅 빨이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글쎄요, 저는 마케팅 하나만으로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다라면 누구나 다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겠죠. 근데 이 다섯 개의 브랜드는 맛으로 유명해진 곳이에요, 여러분. 메인 음식의 맛도 맛이지만 전체적인 메뉴들의 궁합과 조합, 그리고 간의 밸런스가 한 번 온 손님들을 사로잡는 거죠. 메인 메뉴를 받쳐주는 그 사이드 메뉴, 그리고 각 음식들과의 페어링, 클렌저 메뉴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 기억까지 남게 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일반 자영업자가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짜임새와
맛이 뛰어난 거죠. 사실 이 다섯 개 브랜드의 메뉴를 컨설팅 한 건 오동근 셰프라는 분인데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미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 다섯 개 브랜드 말고도 지도를 했던 브랜드들 중에 유명한 곳이 여럿 있는데 이분의 컨설팅 금액은 보통 한 프로젝트당 약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아마 이쪽 세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3천만 원 말도 안 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맛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반증이 몸값을 좌우하는 거죠. 제가 왜 오동근 셰프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이번에 그 한국 외식 브랜드 진흥원이라는 곳과 오동근 셰프가 서로 콜라보를 해서 맛의 본질을 찾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외식 브랜드 진흥원은 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뭐 교육 그리고 코칭 뭐 스터디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곳인데 오동근 셰프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총 48가지의 최신 레시피를 자료화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파격적인 가격으로 말이에요. 보통 한 프로젝트당 메인 메뉴를 포함해서 한 10가지 내외의 메뉴를 컨설팅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콜라보를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총 48종 중에 24종이 36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다가 10월 20일까지인가? 그때까지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240만 원이고요. 자세한 금액이나 레시피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텐데 이게 그냥 레시피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금 사진을 다 찍고 표로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까지 나와 있는 그야말로 초보자가 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레시피더라고요. 3개월 프로모션이 끝나면 정상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맛의 본질을 찾아서 동네에서 맛으로 오래도록 승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이 레시피를 받아서 내용을 봤는데 한식이나 고깃집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소장을 하시면 꽤 괜찮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중에 레퍼런스가 없는 셰프분들이 만든 레시피도 개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오동근 셰프는 이미 맛으로 성공시킨 그런 레퍼런스가 좀 다양하거든요. 이런 레시피가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밖에도 저는 이 레시피들을 보고 월별 또는 분기별 신메뉴 전략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월별이나 분기별로 이 레시피를 보고 하나씩 신메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매가 잘 안 되는 기존 메뉴는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1년 정도만 하면 정말 동네에서는 거의 1등 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동네에서 1등을 한다라는 게 앞서 이야기했던 그 실력, 즉 맛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구현만 잘 한다면 한 번 온 손님을 두 번 오게 하는 건 큰 무리가 아니에요. 동네에서는 이렇다 할 진짜 맛을 내는 곳들이 없기도 없거든요. 대부분이 시중에 떠도는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거나 뭐 개당 10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00만 원씩 그렇게 주고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데 이게 오래된 레시피가 많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지난 건 손님들의 혀에서 평범한 맛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요. 아마 매번 신메뉴 내기가 좀 힘드신 분들한테는 이번 레시피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이 오동근 셰프는 늘 레시피를 업데이트하기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의 철학 중에 하나가 레시피는 항상 수정과 발전이 되어야 한다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마케팅에 투자하는 만큼 음식의 맛에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쟁 강도를 생각을 해보면 마케팅은 모두가 다 하는 거지만 레퍼런스가 있는 그것도 한 프로젝트당 컨설팅비가 한 3천만 원이나 하는 셰프에게 직접 컨설팅을 받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90%의 가게들이 하지 않는 것 그 중에 손님들이 원하는 90%, 즉 그 교차점은 마케팅이 아니라 맛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력을 키운다는 것의 첫 번째는 맛이고 맛으로 승부를 보는 게 식당에서는 가장 오래가는 큰 무기임이 분명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레시피는 일반적인 레시피라고 보기보다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된 그러니까 메뉴가 나가는 속도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간당 객수당 어떤 소득의 한계도 뚫을 수 있고 직원들의 피로도도 좀 줄어드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 조리 동작 없이 하나의 양념이나 숙성된 재료로 맛을 낸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매번 계속 이렇게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속도를 줄여버리는 그런 레시피라는 거죠. 추가로 이제 개개인별로 레시피를 조금씩 수정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조금씩 변화를 줘도 크게 맛의 격차에는 변함이 없는 그런 레시피거든요. 즉 누구나 맛있다라고 느끼는 레시피이지만 여기서 우리 동네 손님들의 입맛에 맞게 혹은 나만의 유니크한 맛이 나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도 흔들림 없는 맛이 보장된다라는 뜻이에요. 주의해야 될 건
가정용이 아니라서 가정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마케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마케팅이 많이 좀 과열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면 본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마케팅은 기본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죠. 자꾸 뭐 여기저기서 마케팅 하니까 마케팅에 혈안이 돼가지고 너무 큰 비용을 지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오히려 마케팅보다는 이런 맛의 본질을 찾거나 혹은 한 번 온 손님을 어떻게 하면 두 번 오게 할까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금액적으로도 이제 마케팅 비용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레시피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매우 저렴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동네에 가게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항목을 한번 나열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들이 하지 않는 것 중에 손님들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교차점을 찾으면 우리는 1등을 할 수 있어요. 황소 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큰 덩치 때문에 모든 개구리들이 힘들어졌어요. 생태계를 교란시킨 거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라는 건 기존에 없던 걸 해야 가능한 거예요. 덩치가 크든 다리가 빠르든 악조건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든 우리 동네에서 이 생태계 교란종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딱 지금부터 마음을 먹고 생태계 교란종이 되겠다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케팅이 아니라 본질로서, 손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로서, 한 번 오면 두 번, 세 번 오게 하고 싶은 어떤 매력으로서 말이에요. 저 역시 계속 이런 정보들을 좀 찾아뵙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제 관련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만들자마자 그러면 제가 바로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영상도 안 놓치셨으면 좋겠는데, 장사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니까 끄지 마시고 바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콘텐츠보다 10배나마 유익할 거예요. 이 영상 누르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는 이 영상 분명히 많이 팔고 많이 남기게 되실 거예요.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